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서울과 또 강릉 사이에 새로운 KTX 라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New Korean Train Express Line connects Seoul to 강릉. 자, 보도록 할까요? A project that has been delayed for decades due to questions over its profitability will finally see the light of day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원래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되었던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미뤄졌던 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이제 빛을 보게 이제 마침내 이제 새롭게 하게 되었다. 다시 이제 빛을 볼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도대체 왜 딜레이가 됐는지 due to 이하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과연 profitable 할 것이냐? 이게 이렇게 구간을 뚫어서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이윤이 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던 이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이제 빛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Starting from mid-December of this year, 올해 12월 중순, 얼마 안 남았죠? 부터 시작해서 the newly constructed Korean Train Express. 자, 그래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라인인 KTX 라인이 connecting from Seoul to 강릉, 그죠? 서울에서 강릉을 연결해주는 KTX 라인이 will start operating 12월 중순부터 이르면 운행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This is great news for sports fans as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are just around the corner.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추진할 수 있겠지. 아, 맞다. 평창 올림픽도 있지. 그러면 당연히 더 profitable한 그런 운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또 역으로는 정말 그 2018년도 내년에 있을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있을 동계올림픽이 이제 바로 코앞인 이 시점에서 스포츠 팬들에게도 정말 멋진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When the 경강 line is completed, it will take about 1 hour and 42 minutes to get from Seoul Station to 강릉 Station.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라인이 다 완공이 되면요. 과연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했을 때 1시간 42분 정도가 2시간이 채 안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One-way tickets are expected to be set 27,600 based on the Seoul Gangneung line. 그래서 가격은 또 얼마냐? 편도 27,600원 선으로 설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릉선 이 구간이 말이죠. Compared to the past, the new high-speed line would drastically shorten the travel time between 강릉 and 청량리 station. 자,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과거에도 얼마나 걸렸냐가 지금 여기 나올 텐데요. 이렇게 새롭게 초고속 이 그 라인이 되겠죠. 그 기차선이 아주 shorten, 줄이는데 그것도 drastically니까 아주 극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상당히 여행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제 강릉 그리고 서울 청량리역 사이에서의 여행 구간이죠. 현재는 보니까요. The travel time between the two stations takes about 6 hours via 무궁화호. 무궁화호를 타면요. 6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가서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A class of train run by Korail. 그죠. 무궁화호라는 건 코레일에서 이제 운영하는 또 이렇게 그 기차의 등급 중에 하나죠. It takes approximately 3 hours to get from Seoul to 강릉 by bus. 만약에 이제 고속버스를 탄다라고 했을 때는 3시간 정도가 약 approximately 걸린다고 합니다. During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자, 평창에서 열리는 2018 동계올림픽 동안에 the high-speed KTX rail will run 51 times a day.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으면 특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1번 정도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With the opening of the 경강 line, travel culture will also change drastically. 그리고 이제 경강이 산이 이번에 이 무슨 선 하잖아요. 이 선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서 여행 문화도 굉장히 과감하게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One anonymous official at the Korean Rail Network said,
This will create high-speed transportation, which enables people to travel faster betwee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 province without freeway holdups during the weekends. 자, 일단은 그 항구 그 철도 공사에 그런 익명의 한 관계자가 이제 말을 한 거를 인용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즉 이게 강원도와 또 서울 간의 강릉과 서울 간의 KTX의 어떤 뭐 신설 운행을 얘기하겠죠. 초고속 어떤 교통수단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서울 지역과 도심권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사이를 여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초고속 교통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뭐 예를 들면 주말 동안에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정체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강원도 놀러 가고 싶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 고속도로 상에서의 주말 동안의 그런 정체 같은 거 없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Locals will also be pleased as they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visible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along with expansion of commercial complexes. 자, 강원도의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기뻐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교통망이 이제 신설이 되면, 주택시장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복합대단지가 확장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주택시장 같은 것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KTX 건설을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